반갑습니다. 날씨가 덥지요? 작년에 제가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저를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보세요. 그럼 손 내려보세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법무사 1년 만에 신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는 합창단 노래소리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합창단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 과거가 생각이 나서 21년 전에 법무사의 합창단을 만드는 장본인이 접니다. 이런 그전에는 법무사 관음회 합창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법무사에서 좀 관심 있게 해서 합창단을 좀 잘 이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법무사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명실상부한 이름을 만들어서 이제 시작한 게 1996년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교무소임을 볼 때인데 그때 합창단 노래소리 들은 거 하고 들어본 거 하고 기억하고 오늘 합창단 노래소리 기억이 들은 거 하고 어땠을까요? 굉장히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좋아하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21년 전에 합창단 들으면 서운하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 양변을 여의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양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래요. 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여담으로 한 말씀 드리면 어느 사찰에 이제 분규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편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편인데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편이냐고 묻더래요. 어느 편이냐고. 이 절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느 편이 어디 있어요? 어느 편이. 여러분들 좋아하는 떡편이지 뭐. 떡편이 뭐예요? 절편이잖아요. 절편. 절편이라는 떡 있잖아요. 그죠? 뜻을 생각하면 절편, 절편, 절족편이란 말이에요. 법무사편이란 말이지. 서령 내부적으로 스님들이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도들은 이편 저편 얘기를 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도로서 그 좋은 절편을 놔두고 왜 이편 저편 하고 있어요. 바보들처럼. 저는 한 시간 채우려고 딱 했는데 한 45분밖에 안 주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근데 감로수가 내리는 것 같은데 또 햇빛이 쨍쨍 쬐네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햇빛이 쬐면 햇빛이 쬐는 대로 좋고 그렇죠. 이것도 양면이에요.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그죠? 참 금년에 무지무지하게 덥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와서 뭐 덕 높으신 뭐 이 노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하 내가 좀 늙기는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나이 안 먹었으면 여기 불러주지도 않을 것 같아. 나이가 한 40대쯤 되면 불러주겠어요? 이제 60대 넘어가서 이제 70 가까이 되니까 이제 오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작년에도 사형했지만 금년에도 엄청나게 사형을 했는데 할 수 없이 또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내려갈 수도 없고 하긴 해야죠. 이 하면은 개구적착이라 이 법이 참 묘합니다. 이 벌리면은 차게 떨어지는 거예요. 차게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몇 마디만 하고 그리고 이제 배고플 테니까 점심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아 작년에 오셨던 분이 또 금년에 못 오신 분들 저 멀리 떠나신 분들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5월 윤달이라고 해서 예수제 우리 정암사에서는 그 원래 사전에 나온 거는 예수제가 37 예수제거든요. 이 37만 하면 돼요. 살아있으니까 돌아가시면 77 49제를 하는데 사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불교 사전에 37일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49제에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있는 정암사에서는 49제를 어떻게든지 윤달에 이렇게 맞춰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법문사 보니까 오늘이 10제래 10제 그럼 몇제까지 하는 거예요? 에? 몇제? 내가 기가 어두워가지고 아무튼 요 신령들은 참 복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우리 정암사 신도들은 이렇게 너절구리한 법문을 해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법문을 안 합니다. 그러고 보면 법어사 신도님들은 이 너절구리한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고 보면 참 신심이 대단하신 분들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말 되게 안 듣는 사람 같기도 해. 한마디만 들으면 탁 알아버려야 되는데 이 아이 참 중생들이라 이게 이 동양 중에 동양이 이 귀동양이 제일 아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동양이래요. 신경 안 써도 돼. 뭐 법사선님이 무슨 얘기를 하거나 말거나 앉아서 졸리면 자고 뭐 편한 데로 가는 거지요 뭐. 그렇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천도제 올리고 예수제도 지내고 예수제 올리면서 또 여러분들 각자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조상님들을 또 천도제로 모시고 백일 지장기도 또 2018학년도 대학 입시 점수 많이 받으려고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린 그런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형식적으로라도 제가 이제 이 얘기는 하고 가야 되겠죠. 이 법회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2차 인연 공덕으로 극락 왕생하옵시고 소원 성취하시옵소서. 참 부처님 바쁘시겠어요? 관세음보살님도 바쁘시고 지장보살님도 바쁘시고 보살 부처님들 참 바쁘세요. 그죠? 전국에 있는 사찰이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적어봤는데 또 조계종 사찰이 한 3,000여 개가 된대요. 거기에 나가시는 신도님들이 다 소구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이 많은 분들이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발언을 하고 기도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도 바쁘시고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얼마나 바쁘시겠는가. 그런데 더 바쁘신 분이 계신 것 같아. 우리 교 말고 저 다른 교는 유일신이니까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발언을 다 들어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방편이 있어.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그렇죠? 에, 크, 보살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어디 가서든지 아마 쉽게 쉽게 우리 발언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법어사만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법어사만 나오시는 분.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또 어디 양다리 걸쳐? 법어사 부처님한테 빌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저기 어디야 저 갑바위도 가야 되고 남해 보리암도 가야 되고 저 선운사 도서람도 가야 되고 철원 어? 그것도 거기도 가야 되고 홍련암 낙산사 홍련암도 가야 되고 더 설악산 보은경에도 가야 되고 하 바빠 바빠. 예? 근데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기도 성취 다 되면 참 어디서 됐는지 어디 법무사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서 된 건지 저 낙산사 홍련암에 가서 기도해가지고 소원 성취를 했는지 그거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 이 불자들이 이 양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 성취가 되면 법무사 부처님도 영화묻고 낙산 홍련암 관세음보살님도 영화묻고 말칸 영험이 없어. 바라는 바 조금 이루어지면 또 이제 뭐 법무사 부처님이 영험이 있고 어디가 영험이 있고 이제 이런 또 양변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어. 바보들 중에 바보들이 불자들 같기도 하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죠?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데서 나보고 뭐라고 해? 여기 사람이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 사람이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 사람이 저기도 가야 되고, 이제 서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석가모니 탄생하신 날 4월 초팔날을 보면 세절 밟아야죠 탄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러더라고. 아무튼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어요. 저 남반불교에 가면 말이요 4살짜리가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법문을 했대요. 최연소. 근데 한국불교는요 공부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나이 먹어야 올라가지 젊은 사람 올리는 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도 좀 늙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자리에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동안 그래도 저도 이제 출가한 지가 40여 년 되니까, 아, 이거 내가 지금 살아있는 말을 해야지, 이거 맨날 죽은 말만 하면 되겠는가. 이 말을 한문으로 말하면 활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활구. 근데 삭구라고 하지만 그것이 결코 또 죽은 말은 아니죠. 내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역대 조사선생님 말씀을 빌려서 하는 것을 삭구라고 말을 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처가 있어서 조금 느낀 바가 있어서 내 얘기를 하면 그걸 활구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래도 활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자신이 없어. 마음속에는 뭐가 자꾸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불교가 뭡니까? 하면 말도 못해. 저 기독교 예수교인들 가서 물어보면 일사천리로 막 입에다가 이 오토바이를 달아놓은 것처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청산유수라. 그래서 우리는 말로 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처님 가르침 중에 그들이 공격해 오면은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미소로 웃어버리면 돼요. 그래야지 말 가지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삭구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이 변변치 못한 것에 늘 저는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때때로 역대 조사 어록을 인용하는 것이 좀 앵무새 같지만 말씀을 통해서 아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느낌이 달라요. 우리는 부처님 경전 중에 어느 대목을 다 접하면서도 아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표현을 못해도 아하, 이게 깨달음이라고 보는데, 조사어록의 법문이 이 미혹한 중생들에게 광명을 비춰주는 것 같아서 저는 때때로 환희심만으로 충만될 따름입니다. 어떤 경계와 부딪힘 속에서 깨달았다는 표현은 나나 여러분이나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서 본질적인 고뇌 속에서 가끔은 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감동을 로나 일상을 통해서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면 그냥 부처님 앞에서 무릎이 까지도록 절망했지 소득이 없어, 소득이. 그런 아하 하고 스스로 그런 감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즉 스스로 체화된 삶이다. 불교인으로서 내가 손색이 없는 체화된 삶, 체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만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적체화된 삶이다. 지금 저 감로수가 내리다가 햇빛이 쬐는데 어딘가에 무지개가 피었어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피어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 느끼면 참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지개가 피어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서 아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일들이 이 무더위가 저 감로수가 내리면서 시원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그와 같은 무지개가 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즉 부처님 제자로서 체화된 삶, 부처님과 같은 삶. 이거 못 알아들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그럼 알아들은 사람 한번 손들어 봐.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시간 빨리 가야 되겠다. 깝깝하지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진리가 너무나도 깊고 미묘해서 일체의 언어와 사유하는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방편을 쓰신 게 84,000 법문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은 표현을 해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80%나 90%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는 다 표현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바를 표현하신 언어 문자는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20%는 뭐요? 20%가 진짜 100%인데 언어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20%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언어적 교설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당신은 84,000 법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노라. 진짜 배기를 표현을 못 해놨으니까. 그래서 삼처존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교가 얼마나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이거는 어떤 학문을 하는 사람,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8만 4천 법문은 그럼 어떤 것으로 표현을 해 놓으셨냐? 피아노 연덕에 건너가기 위한 저 뗏목을 내가 타야만 저 피아노 연덕으로 가는데, 저 피아노 연덕에 가고 나서는 저 뗏목을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요. 뗏목과 같은 것이니 저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법이 이제 달마도사로 해서 중국에 이렇게 왔어. 중국에 이렇게 오니까 이제 선이라는 것이 이제 확 불붙듯이 일어납니다. 선. 선이 뭔지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봐요. 모르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요. 뭐요? 모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참 이 스님들도 참 보통 깝깝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방적이야. 뭐 하여간 참 좋아요. 일방적으로 가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세상은 부처님도 절대적이고 하나님도 절대적이고 다 절대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상에 앉아있는 스님도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 내가 다 알 수 없듯이 여러분도 내 마음을 알 리가 없지요. 그렇죠? 내 마음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아무도 없어. 내가 사실은 좀 시간에 쫓기는 것 같아서 이제 작년에 생각했던 것처럼 금년에 작년에 끝이다 이 생각을 하고 안 오려고 딱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주소 생기고 했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나도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근데 부처님 법이 하도 많아가지고 아껴봤자야 내 평생을 다 울고 먹어도 뭐 부처님 팔만 대장경에 있는 거 뭐 그거 뭐 몇 군데만 이렇게 뽑아다가 써먹으면 뭐 한 시간은 후딱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도 참 이 인연이 이 표현을 잘해야 돼. 전연이 아니고 인연이란 말이요. 응? 이 인연이 소중해서 그래 좀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뭐 너저분 한 거 얘기하면 다 기억할 사람 여기 지금 메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이 우리 신도님들이 머리가 다 좋더라고. 이 IQ가 높아가지고 메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딱 한 게 있더라고. 한 개 저기 어디 카메라가 있더라고. 난 카메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 말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이게 언출여정이라고 귀에 박히면 뺄 수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 카메라는 두고 리바이블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신도 한 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리바이블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이가 내 목소리도 아닌 게 막 쫙쫙쫙쫙 하더라고요. 아하 이것도 보통 일 아니구나. 핸드폰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난 이걸 핸드폰을 언제 없애야 되나 언제 없앨 수 있나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나는 없애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서 못 산대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을 확 바꿔버렸죠. 불편하거나 말거나 그 이제 거의 안 써요. 이게 이제 어느 때 되면 이제 다 끊어버리려고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세상 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 문자에 얽매이지 말고 항상 그 뜻을 생각해라. 그러면
자, 선또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래요. 뭐 참 쉽잖아요. 그래. 누가 뭐 손가락을 가르쳐서 달을 보나? 손가락을 없어도 봐. 말로만 하면 다 되지 뭐. 자, 지금 달이 참 밝은데 중국의 선성으로서 최고의 그런 시대를 풍미한 선사가 누구냐면 육조 해능대사 손상자 중에 마조대사라는 분이 있어요.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는데 이 우리나라하고도 무관하지가 않아요. 마조도일 선사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봐. 없어. 그거 안 들어본 사람은 손 들어봐. 자부지가 참 어려운 거요. 오늘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주절주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간 안에 좀 때우려고 마조선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끝내기 원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금 38분인데 아, 배가 고프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뭐 앞에 법문한 스님도 있고 또 2주 전에 하신 분도 있고 3주 전에 하신 분도 있고 앞에 19명 하셨으니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지금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손들어 봐요. 제 체면 살려주느라고 또 손을 안 들어요. 마조 도일 선사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마조 도일 선사가 육조 해능 선사 제자 남학 해양 선사의 바로 밑에 이제 마조 도일인데 이 마조 도일 선사가 이 남학 해양 선사 밑에 가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여러분들처럼 아주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날이면 날마다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학 해양 선사가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맨날 쭈그리고 앉아있기만 하지 저놈이 저것도 양변이라 저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학 해양 선사가 하루는 가가지고 수자는 지금 뭐하나 그러니까 참선을 합니다. 참선은 뭐 때문에 했는데? 부처되려고요. 아 그렇구나. 남학 해양 선사가 벽돌을 한 장 갖고 와가지고 팍 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나온 얘기가 마전 성경이란 말이에요.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마 해양 선사가 막 벽돌을 가리니까 마조가 스님 그 벽돌을 왜 그렇게 가세요? 거울 만들라고? 에이 그 벽돌을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벽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울 된다고 하는 사람 벽돌을 열심히 갈면 거울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있네. 예,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마전 성경이에요. 마전 성경. 그 벽돌을 갈면은 거울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남학 해양 선사가 그렇지, 벽돌을 간다고 벽돌이 되겠나?
그러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부처가 되나?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부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아, 벽돌 가르는 거울이 된다고 하는데 저기 손드는 사람 한번 얘기해봐요. 벽돌 가는데 거울이 되는데, 벽돌 가면 갈면 거울이 되는데, 참선하면 부처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해도 맞고 안 된다고 해도 맞고 그렇지요? 근데 지금 마조선사와 남학해양선사의 이야기는 지금 그런 양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학해양선사가 마조를 저 집착에서 떼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벽돌을 갈아서 마조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마조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해양선사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마 이 차 있죠? 끌고 가는 우마. 그걸 우리 사람들은 보통 마차라고 그래야 돼. 마차는 말이 끄는 게 마차고, 우차는 소가 끄는 게 우차지, 그지? 예? 맞잖아요. 우마차? 예. 그래, 우마차. 그 우마차를 끄는 소가, 끌고 가야 되는데 안 끌고 많이 서 가만히 서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소를 때려야 가냐, 우마차를 때려야 가냐 하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조가 거기서 팍 전광석화로 정신 팍 난 거예요. 그래, 이 정신이 퍼뜩 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고 말을 해. 그죠? 우리 불교의 선법이나 이 공부는 정답이 없어요. 그죠? 아까 벽돌을 가니까 거울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참선한다고 좌선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처가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틀려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요? 둘이요? 그거 맞아요? 이리 말을 하니까 대답을 못해. 하나 더하기 하나는 수학적, 과학적 의미에서는 둘이에요. 그런데 인문학적, 철학적 의미에서는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지. 여러분들 좋아하던 남편하고 결혼했어. 좋아하던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요? 둘이요? 둘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래요. 한 가정을 이뤘으니까 하나고, 사람으로 치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하면 둘이지 뭐.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우리 명답은 있습니다. 참 이게 기가 막힌다.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은 정답은 없는데 명답은 있고 현답은 있습니다.
이 양변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변이라는 걸 보면 대소, 크고 작고, 시, 비, 응? 그렇죠? 미, 추, 아름답고, 추하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또 여러분들끼리 또 비교를 하면 미, 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있을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보면 그런 양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의해야 돼. 깨달은 사람은 양변에 빠지질 않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못 알아듣는 사람 손 들어봐. 부처님은 자비롭고 또 옛날에 내가 그랬어요. 작년에 안 오셨지? 작년에 내가 박수치지 말라고 했거든. 부처님은 자비롭고 지혜롭고 복덕을 다 갖추신 분이라 이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소욕지족이에요. 무소유가 아니고 소욕지족이에요. 소욕지족이라는 것은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많이 벌면 벌 수 있으면 많이 벌어서 소욕지족, 적게 만족을 느끼면서도 나눠줄 수 있는 요익 중생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은 좀 나눠줘야 돼요. 나누고 살아야지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가져가는 사람 손 들어봐. 모든 재산 가져갈 수 있는 사람 박수쳐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빼빠지도록 긁어모으라고 정신이 없어. 바보들이라. 부처님 제자가 이 아주 훌륭한 도리를 모르고 보시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바보라 바보. 그래서 육바라밀에 보면 제자들이 만드는 거지만 첫 번째가 보시입니다. 보시가 제일이에요. 보시공덕이 제일이다. 그거 이해하는 사람 박수쳐봐요. 보시하고 나면 보시하는 사람이 기분이 제일 좋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짱이지 짱. 그렇죠? 보시 많이 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참 부처님이 솔직하신 분이야. 불교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병이 낫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다 나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쳐봐요. 왜 박수쳤어? 가피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이해를 해. 근데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낳는 사람도 있고 낳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병이 낳는다라고 하면 여기 구름처럼 미어져. 그죠? 부산대학 병원에 환자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들 다 굶어 죽어요.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낳는 사람의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낳는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 물어보는 건 뭐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아야 양야야 지병설약하노니 복여불복은 비구의아니라. 작년에 들었어도 또 듣는 것도 좋아. 기동량은 끝이 없어요.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저 문 밖에 나가면 잊어버릴 텐데. 기억력이 좋으면 여러분들 이 얘기 할 게 없어요. 우리 신도들 보니까 저 문밖만 나가면 또 잊어버리더라고. 중생심으로 그냥 나락으로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 바보 중에 바보라. 그래도 또 어떻게 해. 그거 외면할 수 없어가지고 오라고 오라고 끌어들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 되고 참 우리도 피곤해요.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마도 도윤선사 가르침을 우리는 반드시 다 잊어버려도 이거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준비됐어요? 기억할 준비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손 안 드는 사람은 또 뭐야? 그럼 손 안 드는 사람들은 저기 나가. 마조 도윤선사가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어. 도를 닦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마조선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마조선사께서 답을 하신 내용을 아는 사람 손들어 봐요. 들어본 사람 손들어 봐요. 없어요? 들어봤는데 저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지. 들었어도 기억을 또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에 닦아서 얻어진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 부서지니 곧 성운과 같아지며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범부 중생과 또한 같아진다. 이것도 양변이야. 그래서 마조 도인선사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도 부르승이 단막 오염이라. 하위 오염이니 단오 생사심이요 조작 취향이니 개시 오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통역을 해야죠. 예. 도라고 하는 것은 닦는 것이 아니에요.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몸뚱아리도 갖춰져 있고 내용도 갖춰져 있고 이 의식도 다 갖춰져 있어.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 부처님과 개합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개합하는 그런 체화된 삶이면 체화된 삶을 살면 바로 부처가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마조 도일선사는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보면 닦는다고 말을 하면 다시 성문으로 돌아갈 것이고 닦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범부 중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변이라고. 그래서 이미 갖춰진 여러분들은 도를
특별하게 따로 닦을 것은 없지만 닦아야 할 건 또 닦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저 도인선사가 또 뭐라고 하냐, 단막오염이라는 단서를 붙여요. 단막오염이 뭐냐, 다만 오염시키지 마라. 내가 이미 갖추어 놓은 깨끗한 이 분처의 모습을 내가 저기 나가가지고 내 스스로 오염시켜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단막오염이라, 오염시키지 말 것이라.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위 오염이냐, 여기 이제 답까지 주세요. 어떤 것이 오염이냐 이 말이요. 오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오염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단유생사심이니. 단유생사심이라고 하는 생사심, 이게 우리는 어떤 경계에 보면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이미 자기 관점에서 자기 생각에서 치우쳐가지고 편을 드는 거예요. 이쪽 들었다 저쪽 들었다, 이 생사심 분별심이라는 거예요. 단유분별심이니 단유생사심이니 조작 취향이라. 여러분들 자기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이렇게 포장하지요, 그죠? 자기 유리한 대로 포장해. 자기가 불리하면 입 탁 닫고 유리하면 막 이렇게 하고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조작 이런 말 나오죠. 사건 조작. 사건 조작이라는 게 뭐예요? 없는 것을 끼에 맞춰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잡아놓으려고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다고 이제 그게 바로 조작이에요. 없는 걸 만드는 거,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조작 취향이라. 취향이 뭐냐면 추자는 말을 이렇게 휩쓸린다는 거예요. 시비를 논할 때 옳은 사람들이 이쪽에 많으면 사람들이 눈치 보고 이쪽으로 쫙 가지요. 또 이쪽에 많으면 이쪽으로 쫙 가지요. 휩쓸린다 이 말이에요.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엎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조작 취향입니다. 조작 취향을 하는 것이 오염되지, 스스로 자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오염이다. 이 답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역대 조사 스님들이 부처님께서 84,000 법문 속에 논리적인 얘기를 해주셨다면 역대 조사 스님들은 부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양변을 여인 그런 경계에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조 승찬대사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대목이 있죠.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여하면 통연명백이라. 지극한 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실천하면 됩니다. 유형간택이라. 이렇게 자기 필요한 대로 이렇게 막 간택하는 거야. 그런 것만 싫어하면 단막 증여하면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양변이야. 이 양변을 초월하면 그냥 통연명백이라. 환하게 앞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3조 승천대사께서 핵심적인 16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조사스님들이 말씀을 잘 명심해서 이 더운 여름에 이 법회에 참석하신 그런 보람과 의미를 잘 생각해서 앞으로 기도한 만큼 성취를 이루시고 부처님 가르침에 체화된 삶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죠? 잘 못 먹고 잠 잘 못 자면 빨리 가요. 이 좋은 세상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잘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요? 부처님 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스스로 오염시키지 말고 정갈한 몸과 마음을 잘 유지해서 늘 행복한 삶으로 또 기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가피력으로 늘 항상 여유하게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차인 원생들을 성원하세요.